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야공주 역을 맡은 백아연입니다. 열리지의 공주인 아야공주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여정을 담은 영화이고요.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서 중간중간에 좋은 노래들도 많이 많이 담겨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아야공주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내가 혼자서 해결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서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씩씩하거나 당차거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감정을 최대한 밝게 끌어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리 왕자 역할을 맡은 배우 박진영입니다. 멈춰! 저자는 섭정이 아니야! 자! 자기가 가진 신념이 좀 확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제 아야를 통해서 더 확실히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가수와 배우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노래도 잘해야 되고 연기도 잘해야 되니까 저 나름대로의 좀 연구들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서 잘할 자신 있습니다. 뮤지컬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노래까지도 같이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스크린X라는 점, 뮤지컬 영화인 점이 좀 되게 스페셜한 것 같고요. 스토리도 너무 재밌고 지루해할 점이 없는 것 같아요. 바리와 아야가 은하수 위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 별과 오로라가 이렇게 같이 나오면 그 큰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좀 큰 감동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다려주셨던 여러분들 캐릭터도 너무 예쁘고 멋있고 그리고 노래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두 번 세 번 보게 되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시각적 아름다움이 펼쳐질 스크린X에서 만나요.